다음은 생활서비스부문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생활정보 분야 대상 주모 수상기관 한화생명, 생활편의 분야 대상 히어링 수상기관 INI소프트, 생활편의 분야 최우수상 카수리 수상기관 카수리, 닥터 다이어트를 부탁해 수상기관 차이 커뮤니케이션, 코웨이 아이오케어 에어 앤 워터 애플리케이션 수상기관 코웨이, 여행 관광 분야 대상 제주 패스 맛집 수상기관 제주 B&F, 여행 관광 분야 최우수상 아이투어 서울 수상기관 서울특별시입니다. 네, 몇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한화생명 그리고 INI소프트, 카수리 차이 커뮤니케이션, 코웨이 제주 B&F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계자 몇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와주십시오. 네. 네, 호명되신 분들은 호명이 되자마자 바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한화생명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 혹시 참석 안 하셨습니까? 오셨나요? 아, 네, 한 발 앞으로 좀 나아주시겠습니까? 네. 생활정보분야 대상 주모 수상기관 한화생명, 귀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아이어워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마트앱어워드 2016 대한민국 앱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명예와 성과를 기리어 곧 상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철균 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카수리에 대한 시상입니다. 생활 편의 분야 최우수상 카수리 수상기관 카수리,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생활 편의 분야 최우수상 닥터 다이어트를 부탁해 수상기관 차이 커뮤니케이션, 수상내용은 아빠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관계자분 안 나오셨나요? 네, 다음은 코웨이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활 편의 분야. 네, 코웨이 관계자분도 자리에 해주시지 못하셨는데요. 네. 그럼 제주 B&F에 대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광 분야 대상 제주 패스 맛집 수상기관 제주 B&F, 수상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시상입니다. 여행 관광 분야 최우수상 아이투어 서울 수상기관 서울특별시, 수상 내용은 전부 앞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한 발 앞으로 쭉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포토존에서 또 한 번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생활서비스 부문 대상 최우수상 추가 시상이 있겠습니다. 레저 숙박 분야 대상 롯데호텔앤리조트 수상기관 롯데호텔, 그리고 에듀캡슐 소프트. 레저 숙박 분야 최우수상 호텔타임 수상기관 위드 이노베이션. 회원 서비스 분야 대상 굿네이버스 수상기관 유플리트. 회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네스카페 수상기관 네슬레코리아 그리고 메가존입니다. 회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제주 패스 렌트카
시상기관 제주 비엔베트입니다. 화면 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 앤패슈리소프트 윈이노베이션 유플리트 레슬랩 코리아 메가족 그리고 제주 BNF 관계자께서는 연단위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롯데호텔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레저 숙박 분야 대상 롯데호텔의 리조트 수상기관 롯데호텔 비상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아이오워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마트 앱 어워드 2016 대한민국 앱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정받아 유학을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빌려 본 상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철균 대도 축하드립니다. 애드캡처 소프트에 대한 시상입니다. 레저 숙박 분야 대상 롯데호텔 앤 리조트 수상기관 애드캡처 소프트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위드 이노베이션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위드 이노베이션에 대한 시상입니다. 네, 위드 이노베이션 안 계시면 유플리트에 대한 시상 하겠습니다. 회원 서비스 분야 대상 굿 네이버스 수상기관 유플리트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레슬랩 코리아에 대한 시상입니다. 회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레스카페 수상기관 레슬랩 코리아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메가족입니다. 회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레스카페 수상기관 메가족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제주 BNF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회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제주 테슬랜카 수상기관 제주 BNF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레저 숙박 분야 최우수상 호텔 타입 수상기관 위드 이노베이션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모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한 발 앞으로 쭉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포토존에서 한 번 더 기념 촬영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서비스 부문 추가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멤버십 분야 대상 KT 멤버십 수상기관 KT 그리고 지역소프트 멤버십 분야 최우수상 앱솔루트미 페르노리카 코리아 12CM 에뛰드하우스 수상기관 에뛰드 모빌 CNC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T, 지어소프트, 페르노리카 코리아, CBCM, 에뛰드, 모빌 CNC 방인학께서는 연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KT에 대한 시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야 대상 KT 멤버십 수상기관 KT. 비상은 산업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아이어워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마트 앱 어워드 2016 대한민국 앱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명예와 성과를 기리어 본 상을 수여합니다. 산업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철균 대노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지어 소프트입니다. 멤버십 분야 대상 KT 멤버십 수상기관 지어 소프트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캐리어리카 분야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멤버십 분야 최우수상 앱솔루트니 수상기관 캐리어리카 코리아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CBCM입니다. 멤버십 분야 최우수상 앱솔루트니 수상기관 CBCM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액티드에 대한 시상입니다. 멤버십 분야 최우수상 액티드 하우스 수상기관 액티드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모빌 CNC입니다. 멤버십 분야 최우수상 액티드 하우스 수상기관 모빌 CNC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김기수 고문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앞으로 쭉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정하게 모아서 서주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